자, 우리 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짝짝짝짝짝. 연합회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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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보 보증 업종 문의입니다. 네. 법인 업종이 C111113. 네, 이 코드인데요. 예. 매감이 맥주 제조업입니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네. 아, 오징어 먹고 싶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보에서 보증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보는 향락 및 오락 및 유흥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무엇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맥주를 만드는 거는 향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나 유흥 주점은 사치나 향락 업종에 포함이 되지만 주류 제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관원과 보증 승인이 별도이지만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진행이 가능할까요를 물어본 거니까 진행은 가능합니다. 네. 주류. 죄송합니다. 오타. 네, 주류. 다음 질문은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대박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관련 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심천의 부동산 투자 개발 기업의 인테리어 자회사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담하고, 중국에 있는 파트너는 시공을 전담하면서, 중국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브랜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업로드할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디자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이 비용은 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왜?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합회님, 우리 저희 방송 애청자님이니까 김기용 의원님 애청자신 저희 오늘 저 선배님이니까 이런 경우 저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네. 어떻게 가능한지.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두 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나. 하나는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융자 받는 거죠. 중국 업체에서 디자인 패키지를 연간 계획으로 수출하는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출 계약 금액의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리 2.3% 내외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협회에서 대답하는 거를 제가 다시 방송에 쓰는 겁니다. 네. 하나는 융자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건 융자가 아니고 출연금이죠. 네.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로 디자인 패키지를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년에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이건 출연금 과제, 그 사업계획서 쓰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패키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기술적으로 진보성과 혁신성이 있어서 선정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융자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와 출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이게 왜 갖고 왔냐면요.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융자와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네. 디자인 패키지가 뭐예요? 네. 디자인 패키지 모르면 패스. 다음은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신청을 문의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신청 문의 좀 드려봅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별다른 매출은 없는 상태이고, 그간 기획에 많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대요.
현재 영어 말하기 솔루션 관련 특허를 두건 출원했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무래도 학원 프랜차이즈용 솔루션 개발 외주와 영상 촬영을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매출이 없다 보니 중진고객이나 기부나 신보 등에서 보증을 힘들겠죠? 신용은 제일 대표님의 신용 등급은 1등급이고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직접이나 대리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얼마까지 금액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금이 적절한 시기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1타 3피. 네. 가능할까요? 네. 네. 프랜차이즈 업종은 중진공 대출 심사 시에 가점 적용을 받는 우선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프랜차이즈 창업하신 게 아니고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진국 직접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중진공에 대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갭이 있습니다. 갭이란 중진공에서 승인한 대리대출 금액과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에 감정한 금액의 60%에서 70% 사이에 차악이 발생을 하면, 즉 중진공 승인 금액이 더 높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은행 감정가 기준에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감정을 하겠죠. 그 금액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신청하시면 대리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금리는 3, 4분기 정치자금 기준금리가 12.3%이므로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신청할 때 0.3%가 차감된 12.2%로 적용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원래 답변 다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이제 정책상 중진공을 통해서 대리대출하게 되면 금리가 싸지겠죠. 금리가. 네. 다음 코너는요.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BJ 뭉치, BJ 내일 진행하는 BJ 카인, 그리고 금요일 날은 BJ 쭈니의 방송이 있고요. 네. 네, 역시 우리 선배님, 만약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첫 가맹점들이 대표와 친인척 관계가 많습니다. 매출은 인정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역시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저기 12기 선배님의 내공이 돋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규 BJ가 지금 제가 제 계획대로 하면 한두명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연합회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BJ 후보가 나오니까 또 관심이 많는구나. 네. 네. 저 요즘 간장게장이 잘 팔리고 있어요. 양념게장도 잘 팔리고 있고요. 카이님이 기성 닮았다고? 아, 우리 연합회님은 얼굴만 봐. 우리 저기 제가 그 올려놓은 간장게장이 요즘 여름이라 입맛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 우리 12기 선배님 또 이렇게 또 예? 아재 개그를 날리셨습니다. 네. 선배님 큐피닷컴에서 간장게장 하나 사주세요. 네. 사실 때는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제가 조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키로에 1.8키로가 25,000원인가? 제가 계장값을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 물어보시면 또 바로 알려드려야 하는 예, 저 BJ 뭉치의 특징.
잠시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큐피닷컴에 들어가면 이 간장게장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에서 만드는 거고요. 주문을 받으면 그날 만들어서 다음날 배송하는 거래요. 되게 신선하게 오고요. 냉장 보관해서 보는 거고요. 네. 간장게장은 맵지 않고요. 근데 이 게가 보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꽃게가 아니고 돌게예요. 돌게. 돌게로 만든 게장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되게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서 와요. 네. 아니지. 보세요.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옵션이 있죠, 옵션. 이렇게 되네요. 양념게장 1kg, 지금 35,000원 써놨으니까, 간장게장이세요. 간장게장 1kg면 7,000원이 빠지고, 간장게장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키로수에 따라서 달라요, 금액이. 뭐, 계산이 좀 어렵긴 한데, 35,000원에서 금액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그죠? 35,000에서 2.8kg면 2.8kg 이렇게 금액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네요. 한번 되게 맛있는 걸로 보도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